다음 코너는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추천 과제는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멘티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제가 이겁니다. 일단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고, 사학기간 1년 동안 최대 2억까지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최대 1년간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성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꼭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를 도전하는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2억짜리 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1월달에 하는 과제는 자유공모 방식이라서, 이제 업종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 멘티 기업 두 군데도 이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네. 네, 굿모닝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부터 합니다, 방송. 네. 여기 보시면 신청 자격은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안된 기업, 7년 이하의 기업들은 할수 있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상기 창업까지 자격, 그 7년이 안된 기업이면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가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금액 1억이기 때문에. 네. 다음 과제는요, 이겁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인데 해외 수요처 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 과제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런 일을 컨설팅 오래 하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매 조건부라는 거는, 구매를,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구매 의향서가 있을 조건, 구매하겠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 해외 수요처,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하겠다는 업체가 외국 기업이라는 거죠. 외국 기업, 예. 외국 기업인데, 총 5억 원을 지원해 준다,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2억 5천씩 지원해 준 거고, 그 과제 지원 금액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려요. 해외 수요처 기업이 신용조사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업체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제품 개선, 공정 개선 과제인데요. 이런 거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 협회에서 제 파트너라고 하는 저희 이제 마가노 기원님이 이제그 구매 조건부 과제를 두 개를 성공을 했고요. 그 강지현 의원님도 한개 성공했죠. 네. 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은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왜 하냐면 기술료가 면제가 됩니다. 개발 기간은 최대 9개월이고 5천만 원짜리지만 기술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성공 보수를 5%를 받죠, 5%. 업계 최저를 받습니다, 업계 최저. 5억을 받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저희가? 5억을 유치하게 되면 2,500이 성공 보수예요. 근데 최대 5억이기 때문에, 최대 5억이기 때문에 5억이 다 무조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억 7천이 나올 수도 있고, 3억 7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전문위원들은, 그래서 이제 구매 조건부 과제를 하려고 애를 쓰죠. 네. 근데 구매 조건부 과제가 쉽지만은 않아요. 비트코인보다 낫죠.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되지만, 저희는 과제가 선정되는 데까지 석달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멘티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됐는데, 하나가 더늘것 같긴 한데, 여섯 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를 하고 있고, 이제 구매 조건부를 하나 준비한 업체가 있고, 제품 개선 과제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맞아, 비트코인 하나가 2,500이죠? 비트코인 엄청나게 비싸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요 세 가지는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과제가 이제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못 벌었어요. 저는 아직 선정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BJ 굿모닝님이 많이 버시면 저한테 10%를 올려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BJ 굿모닝님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아까 그 아니 다단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을 바로 배웠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전문 기업 안에 주차장 같은 걸 따게 되면 업체 협약을 할 때까지는 도와드리는 스폰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스폰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스폰서가 롤업상 10%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지현 의원도 저한테 10% 올려줄 거고 저희 BJ 굿모닝 저한테 10% 올려줄 거고 아까 그 저기 그 이제 그 구매 조건부 두 개 성공하셨다는 마가는 기원님도 저한테 10% 올려주실 건데 아직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언젠가 들어오겠지 않나요? 저는 제가 과제 성공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받네요. 이거 다단계 맞습니다. 네. 세상에 다단계 아닌 게 어딨어요. 조수석포기도 다단계지 뭐. 조수석포기 비싼 점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조수석포기 본점에서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조수포기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다단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영업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이 다 돈 열심히 벌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돈 챙기는 거죠. 그죠? 세상은 다 다단계예요. 누군가는 꼭대기에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BJ 굿모닝님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맞아요. 국정원과 청와대 다단계죠. 그죠? 방송에 참여하시려면 방송 관련 질문이나 출연 요청이나 정치적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꿀잼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지층님. 네. 35분 됐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칼같이 끝내려고 했는데요. 강의 듣는 방송입니다. 그죠? 저희가 하는 방송이 다 강의예요. 주로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진지층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네요. 그죠? 저는 이제 참고로 매주 목요일날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날 밤 11시, 9시에 방송할 거고요. 이 시간에 방송할 거니까 제 그 방송을 즐겨찾게 해놓으시면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진지층님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왜 이 방송이 추천 방송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백수시구나. 저희 협회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휴학하고 와서 교육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컨설팅은 나이 제한이 없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랑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만나실 거면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 카톡 아이디로 카톡을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진지승님도 저랑 같이 방송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연합회님은 능력이 많은 백수였죠, 그죠? 카페도 운영하셨고, 핸드폰 액세서리 가게도 하셨고, 샌드위치 가게도 하셨고, 토스트 가게도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조수석 창업을 하셨고,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죠, 그죠? 연합회님이 나중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추워서 손님이 없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 화요일날 11시 BJ 굿모닝님의 방송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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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J 굿모닝님.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